왕이 나셨다. 함께 찬양하겠습니다.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.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. 예수는 만왕의 왕. 왕이 나셨다. 왕이 나셨다. 손길이 병든 자,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네. 하셨습니다. 주께서 온 우주 다스리시니 그 나라 영원하리라. 왕께 경배하세. 왕이 나셨다.
우리 시간 기쁘다고 좋으셨네. 함께 신나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.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? 네. 한 번 더. 예. 우리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기쁘다 구주 오셨네. 함께 찬양합시다. 기쁘다 구주 오셨네.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하여라. 아멘. 예.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. 아멘. 예.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.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 구원하신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합시다 신도요. 다 이리 와서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. 둘, 셋. 참 반가운 신도요.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.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원할 구주가 되셨도다. 늘 감사한 찬송을
예배처럼요 주님 앞에 경배합시다. 엎드려 절하세, 엎드려 절하세. 구세주 낫네. 우리 사회자 옆에 영원히 박수 올려드립시다. 제가 마지막으로 저들밖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. 저들밖에 저들밖에 천사들이 전하여 주 나신 소식 들었네.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주 앞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는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들을 보냅니다. 허나 우리 하나님은 어찌 보면 참 마음이 아픈 또 이 날인 것 같아요.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하는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. 우리가 기뻐하는 와중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희생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될 줄 압니다. 우리 아이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